요거는 저 미니 사과 나무에 그 우리 일반 그냥 사과 나무 집에 있는 걸 접목 한번 해본 거예요. 요거를 한번 제가 잘라 보겠습니다. 한 60일 정도 됐고요. 이렇게 파랗게 살아 있네요. 이것도 이렇게 잘라 보겠습니다. 이것도 이렇게 파랗게 살아 있어요. 요거를 이제 요 정도 잘라 주겠습니다. 이렇게 날씨가 이제 따뜻해지면서 순이 나올 건데요. 도포 작업 해주는 겁니다. 도포 작업. 이렇게 도포 작업을 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게 여기서 좀 있으면 이제 순이 나옵니다. 이게 저 접목이 안 됐으면요, 이게 지금 이렇게 퍼렇지가 않고 말라서 죽었겠죠. 한 60, 70일 된것 같아요. 두 달도 넘었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. 요것도 사는 거라고 보면 돼요. 그럼 제가 작년에 반대편 쪽에 작년에 접목한 게 있어요. 작년에 겨울 접목한 거 있는데 그건 살아가지고 작년에 많이 컸습니다. 제가 한번 돌아가면서 이렇게 볼게요. 요 가지 요 접목 부분이고 요거 작년에 겨울 접목한 겁니다. 그리고 작년에 요 부분을 잘라주고 여기 이제 도포제 발라줬던 부분이고요. 지금 가지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데 여기에서 아마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에는 아마 요 가지에서 사과가 열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겨울 접목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가지를 그냥 연결해서 짧게 안 오고 한 매디가 아니고요. 길게 연결해도 겨울에는 삽니다. 겨울에는 짧은 거보다도 길게 해야지 살 확률이 많아요. 짧게 하면은 외래 또 죽더라고요.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한 2개월이고 지났을 때 이제 그 해동식이 오고 막 이러면요. 그때 정도에 잘라주고 그 도포제 발라주면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. 사과나무는 이렇게 잘된것 같고요. 또 벚꽃나무에 체리나무를 한거 있는데 그것도 역시 도포제를 발라줘야 되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거는 벚꽃나무고요. 이건 체리나무입니다. 한 70일 전 이렇게 두달좀 넘었고요. 그때 겨울 접목한 건데요. 여기를 한번 잘라 주겠습니다. 잘랐고요. 이렇게 파랍니다. 그리고 이렇게 잘랐는데 퍼렇게 지금 한 60일, 70일 정도 됐거든요. 두달 조금 넘었어요. 근데 두개다 이렇게 퍼렇게 살아 있습니다. 접목은 성공한 것 같아요. 좀 있으면 싹이 나올 텐데 지금 3월 15일 이렇게 됐는데요. 제가 한번 볼게요. 자른 부분 이렇게 퍼렇게 있어요. 지금 이게 요 위에도 지금 이렇게 퍼렇게 있습니다. 겨울에 접목하면은 안 된다는 분들이 자꾸 있어가지고요. 제가 물론 뭐 저는 성공한 사례가 있습니다. 이걸 한번 잘라 볼게요. 테프로 이렇게 감아줬는데요. 이제 요거는 여기서 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요거 작업을 해서 할 겁니다. 싹이 나오고 난 다음에요. 이제 오늘 작업할 거는요. 이게 이렇게 너무 크다 보면요. 위에서 수분 이렇게 땡기는 게 밑에서 공급되는 거보다 위에서 사용량이 많으면요. 잘못하면 말라 죽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 잘라줬고요. 여기다가 도포제를 발라주겠습니다. 도포제를. 이게 겨울 접목에만 이렇게 가지를 붙여가지고 살 수가 있어요. 그 벚꽃나무에서
체리가 벚꽃나무에서 체리가 아마 열릴 겁니다. 체리가 열리면은 올해는 안 열리고요. 아, 내년이나 한 후년 정도 되면 아마 체리가 열릴 거예요. 아, 제가 겨울 접목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거 이렇게 영상에 다시 한번 담아봤고요. 아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